오늘은 세월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4월 13일 날 광화문에서 세월호 5주기 행사가 있습니다. 5시에 사전 행사로 적폐청산, 사회대기업, 자유한국당 해체 이런 요구를 하는 집회가 있고요. 7시에 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16일 안산에서 추모식이 진행이 되고요. 5주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선체에 있던 CCTV 조작 의혹이 밝혀졌는데요. 아직은 의혹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작되었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실들이 확인이 됐고, 그 의혹에 대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 이러한 조작 흔적이 있는 것만큼, 확인된 만큼 특별수사대를 꾸려서 강한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청와대 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SNS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서명운동 그 링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월호 참사 관련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진실을 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진상규명을 더디게 만들고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이 있고 내부적인 것이 있는데, 그 내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아는 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주의, 베타주의, 대중을 깔보는 태도,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세계관에 빠져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경험과 현상, 그리고 자기 지식에 매몰되는, 그래서 적대시하고 배타시하는 그런 태도,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수많은 분석과 주장이 나왔고요. 또 새로운 증거, 근거, 분석 앞에서 우리가 눈을 튀어 왔죠. 그리고 점차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진을, 이러한 우리 진상규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두 가지. 그게 첫 번째가 외부적인 요인, 두 번째가 내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외부적인 요인이겠죠. 가장 걸림돌은 권력기관의 은폐, 조작, 공작입니다. CCTV 조작 의혹이 확인된 것처럼요. 권력기관의 은폐 조작 공작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두 번째가 언론과 지식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아는 채. 이게 두 번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기득권들의 적폐,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군대, 언론, 방송, 국가보안법, 지시법, 재판부, 지식인 등등 이 사회 곳곳에 틀어박혀 있는 공작, 조작, 은폐, 살인, 학살, 협박을 일삼고 있고 일삼아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그 세력들, 그들이 아직도 힘을 잃지 않고 맹활약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다 보셨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틀어막고 있고, 검찰, 경찰, 언론, 곳곳에서 그동안 70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정해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코끼리 장난 만지는 상황입니다. 그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왜?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요. 해수부, 해군, 해경, 국정원, 기무사, 조사 권한이 있습니까? 조사할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파편들을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거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아직 진실의 본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내가 오라, 너가 글러. 이게 아웅다웅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상황을 보면서 범죄자들이, 진짜 범인들이 웃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안기관들이 제대로 수사에 협조했습니까?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방해받고 협박받고 저주받고 냉대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그렇죠. 이러한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지혜를 모을 수 있고 거대한 악마들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기는 힘이 결국 단결에서 나온다. 그래서 단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확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 세월호 진상규명투쟁을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이런 겁니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월호 학살에 대해서 진정으로 분노하고 진실의 한 조각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이 목표의 앞에서 단결하자 이겁니다. 자,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득권 세력들의 본성, 그리고 그들의 동맹, 기득권 세력들의 동맹, 적폐들의 동맹을 너무 허술하게 보는 우리 관점. 설마,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그 정도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인간인데. 이런 허술한 관점이 우리의 시야를 가린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들이 노리는 우리의 빈틈이고 진상규명의 첫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짓말, 조작, 공작 앞에서 우리가 기가 눌렸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킨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엄청난 거짓말, 엄청난 조작, 공작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마비된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3.15 부정선거 투쟁에서 사살당한 김주열의 시신을 보십시오. 전두환이 광주학살 시신들을 소각했다는 증언도 나왔죠.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하고 탄압하고 고문했던 자들을 이들이었고 그런 자들의 후예들이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인간성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우리의 성정에서 우리의 성정, 예? 우리의 그 정서, 감정, 정서에서는 예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반인간적인 범죄를 조직적으로, 음모적으로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광주항쟁에 떨쳐나갔던 우리 민중들을 폭도라고 했죠. 전두환이 그랬죠. 그리고 그 유공자들, 괴물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건 대낮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망발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을 시체 장사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학살의 피해자들, 그 가족들을 빨갱이라고 했죠. 그들은 그렇게 당당하고 당연하게 우리를 학살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놈들에게 0.0001%의 기대도 환상도 갖지 말아야 된다. 그게 진상규명의 첫 공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득권 세력들, 학살의 범죄자들, 학살의 책임자들의 본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전체를 알 수 없다. 전체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겸허한 자세. 이게 진상규명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상규명을 벌여나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로 위장된 학살이죠. 여러 전문가분들이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2차 특조위에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주의만 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중적으로 나가야 될 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상규명에서 몇 차례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례들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방송 마칠까 합니다. 세월호의 실 소유자 국정원 여전히 한 톨도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던 범죄집단 아닙니까? 쿠데타까지 모의했고 이들이 범인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초계기가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영상을 몇 차례 제가 분석을 했는데 몇 가지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함문식함이라고 해군 소속의 함선이 있습니다. 이 함문식함이 세월호 인근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구조작업이나 관련 어떤 구출작업을 전혀 벌이지 않고 엉뚱한 위치에서 전혀 예상하지 하기 어려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권방송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저히 세월호와 관련 없을 것 같은 구조활동과 관련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이 참사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본홈 리처드 함이라고요. 미국의 상륙함입니다. 포항에서 한미 쌍용훈련이라고 점령훈련이죠. 침투 점령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벌이기 위해서 들어왔던 경상도로 들어왔던 이 본홈 리처드가 일본 사세부항이 그 모항인데 여기로 가지 않고 서해에 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본홈 리처드함도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상하이 셀비지 팀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작업을 했죠. 몇 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저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무리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인양 작업을 벌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추측입니다만 세월호 선체에 대한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하이 셀비지 팀 과 더불어서 선체 조사를 그 차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조의 논의 단위에서 그런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월호와 보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배이기 때문에 항공 그리고 그 배에 관련해서는 이게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내 보험으로는 다 사고 시 보상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재보험을 드는 거죠. 국제보험사에 재보험을 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 운영이 되는데 이 세월호와 보험 관계를 좀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한 5년 동안, 저도 5년 동안 요 주제, 요 소재에 대해서 하여튼 머릿속에 지금 담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저도 진상규명 운동에 관심을 갖고 나름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주기가 되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진범을 찾기 위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